삼성물산 패션 부문이 양복 원단을 만드는 직물 사업을 올해 11월 중단하기로 했습니다. 삼성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이 1956년 섬유 국산화를 선언하며 대구에 제일모직을 세우고 원단을 생산한 지 66년 만입니다. 삼성물산 패션 부문에 따르면 2018년 이후 4년간 직물 사업의 누적 적자는 80여억 원에 달해 경영 상황이 악화된 점이 사업 중단의 주 원인으로 꼽았습니다. 삼성물산 패션 부문은 직물 사업을 종료하는 대신 온라인몰과 신규 브랜드 발굴에 힘을 쏟는다는 계획입니다.